이게 될까? 진짜 180년 갔다 올까? 네, 갔다 다녀오세요. 갈까 말까. 저기다. 아, 그래.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긴장돼. 괜찮아, 괜찮아. 너무 떨려, 어떡해. 계속 배운 거. 자, 호흡 크게 하고 할 수 있다. 너무 떨려. 한 번도 경험이 없으니까 5km를 풀로 뛰어본 적은 없거든요. 인터벌로 뛰어본 적은 있지만 애들이 다 그랬어. 그렇게 뛰어본 적 한 번도 없다. 다. 뭐? 5km를 뛰라고? 진짜 살면서 5km란 저에게 먼 얘기고 남 얘기고 걷는 건 좋아해도 걸어봤자 2, 3km고 감이 전혀 안 왔고 무서웠어요, 솔직히.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게 시합도 아니고 테스트인데 자, 스타트합니다. 1, 고! 고! 정말 천천히 달리시네. 중간에 포기해도 되고 느려져도 되니까 지금 너무 느려요. 너무 느리다고요? 너무 느려요. 지금 페이스는 거의 진짜 9분이야. 9분은 걸어도 되는 페이스예요. 아까도 테스트할 때 버피 테스트하는데 진짜 잘했어요. 잘하죠. 유산소가 확실히. 달리는 자세도 되게 리듬 있고 지금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느낌이 유희 씨 더 빨리 되는 분이에요. 지금 오늘 첫날이고 약간 불안해서. 맞아. 안 해봐. 조절하는 느낌. 네. 오, 좋아, 좋아, 좋아. 진행하겠습니다. 네. 앞에 지금 유이 씨랑 이나 씨? 이나 씨? 아까부터 제가 느낀 게 이나 씨 대박이에요. 좋아요? 근력도 타고나고 그 순발력이랑 민첩성 이것도 엄청 좋고 유연성도 좋고 다 잘해. 운동신경이 좀 타고난 그러니까. 이런 느낌. 네, 괜찮아지면 뛰세요. 속도가 안 나는데. 추진력을 받아야 되는데. 아, 진짜.
배드민턴 치면 배드민턴 선수로 키우고 싶다. 복싱하면 복싱 선수로 키우고 싶다.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나조가 되게 잘한 사람이고 서현 선배는 꾸준히 해온 게 있으니까 그게 확실히 티가 나는 사람이셨고 유희 언니도 운동을 좋아하고 또 오래 하셨으니까 기본이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요. 나는 뭔가를 꾸준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나한테 실망을 하고 처음으로 스스로에 대한 승부욕이 약간 생긴 것 같아요. 잠깐만 지금 순위가 바뀐 거예요. 오 이나 씨가 떨어졌어. 오 진짜로? 진짜 포기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 포기하면 나는 진짜 헛살았다.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아, 대박 대박. 잘 뛰시네. 오. 그러니까 이게 강점이 있다니까요, 다. 파이팅, 오, 파이팅.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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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유현 씨가. 서현님 테스트 할 때 어땠어요? PT를 많이 하셔가지고 근력이 좋아요. 압도적 1등인데 선수가 약하다 했거든요. 제가 서현 언니를 추월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혹시라도 나 때문에 포기할까 싶어서 사실은 맨 처음에 고민했어요. 추월하지 말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건 테스트고 제가 얼마나 하는지를 보여드려야 코치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의 컨트롤이 있으니까 유희가 날 치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 가든가 말든가 나는 자작자작 내 페이스대로 다른 애들 하는 걸 보면은 내가 또 이게 말릴까 봐 내 앞에 한 15m 앞에만 보고 계속 떴어요. 대박이다. 상체 너무 힘들어가는 것 같은 팔을 내려서 틀어도 돼. 어, 맞아. 4개 남았어. 4개 남았어요. 다 했어. 좋아, 좋아. 와, 4개. 끝까지만 하자. 유희 씨가 다 잡았어요. 저기 한 명씩 지금. 야, 유희 씨. 야, 우리 이제 세 개야. 세 개 다 했어. 오, 너무 좋아. 1kg, 1kg. 자, 집중. 배식 똑같아. 와. 좋아.
5km 어려운 건데 이거. 어렵죠. 유희씨 이제 속력 더 나온 것 같은데? 유희씨? 좋아 좋아. 와 유희씨 점점 속력 빨라진 것 같아. 와 선출은 선출이다 진짜. 와 진짜 대박이시다. 좋다 이제 하나 남았다 하나. 오 좋아 와. 하나 하나. 자, 한 바퀴. 마지막. 아 대단하시다. 한 바퀴 듣자마자 고개 들었어요. 저 되게 고개 들어서 우리 멤버들 보고 싶었거든. 진짜로.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멤버들 응원해줘야겠다. 화이팅! 근데 느낌이 유희 씨는 후반보다 안 처질 느낌인데 지금? 안 처지죠. 그 정도는 뛸 수 있지. 지금 리듬감이 계속 유지니까. 유희 씨는 이제 자전거만 배우면 바로 완주인데? 와 대박이다. 와 유희 씨 다 왔어요. 자 이제 다 왔다 너무 좋다. 31분 42초. 31분 42초. 잘했다. 아 대박이에요, 진짜. 페이스 유지 잘하네. 왜 이렇게 밑발을 많이 깐 거예요? 아, 잘한데. 지금 처음에 덕분에 얘기했었는데 마침 좀 천천히 됐잖아요. 지금 거의 1시간에 10km였지만 1시간이 60분인 거예요. 좋아. 제가 50분 중반이었는데 저랑 거의 비슷하게 들어온 거예요. 대박이에요, 대박. 언니 화이팅! 언니 화이팅! 와, 아, 좋아, 집중. 화이팅. 두 개. 자, 우리 이제 하나 남았다, 하나. 좋아. 대박이에요. 너무 잘하고 있어. 언니 화이팅! 한 바퀴. 라스트 한 바퀴! 좋아, 너무 좋아. 대박이야, 대박! 아니, 아까 테스트할 때까지만 해도 다 좀. 걱정했죠. 제일 좀 처졌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중간에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요거로 2등. 자신감 없겠다. 100m! 제우씨 100m! 끝! 다 왔다. 와, 대단하시다. 페이스 배울 것 같이. 잘했다. 발목도 안 좋으신데. 멋져. 그래도 7분 20초 때는 그 정도 지켰으니까 좋아. 오, 또 마지막 피니시까지. 페이스 올리네. 좋아. 아직 막힌 거예요. 좋아. 36분 20초. 야, 너 끝이야! 끝났어! 어디 가? 이리 와! 내가 어디까지가 완주인지도 모르겠고 끝나고 나서도 언니가 됐어, 지현아 끝났어 하기 전까지 내가 다 뛰었다는 거 몰랐어. 뛰다가도 중간에 너무 힘드니까 막 포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언니가 저를 지나가면서 끝까지만 하자, 끝까지만 하자, 완주만 하자 이러고 갔는데 그게 갑자기 힘이 너무 많이 되면서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오, 좋아, 좋아. 아기 막힌 거예요. 좋아, 좋아. 앉아, 앉으면 안 돼. 앉으면 안 돼. 저 다리 풀려. 이걸 헹궈. 빨리, 빨리. 그 으르렁 하고 됐다. 진짜 대단하시다. 너 앉으면 내일 못 걸어. 빨리 일어나. 와, 이거 어떻게 서 있으라고. 어? 잘했어. 아, 나 진짜 못 해먹겠다. 너 한 번도 안 쉬었대. 선생님이. 너 진짜 걸으면 내일 못 해. 와, 대단하시다. 아니, 준 씨 진짜 특기, 특기. 달리기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달리기 너무 싫어. 에이. 아, 그래, 싫어서 그래요. 너무 싫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멈추지 마. 이 천인 3종은 아시다시피 1.5km. 예, 여기를 왕복 30번, 편도로 6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와, 상상이 안 돼. 일단은 저희 오시는 코치님은 전국체전 메달이 29개. 네, 국내 탑입니다. 야, 내 나이다, 내 나이야. 수영으로 이제 우리나라 탑이고.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데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수영의 해설위원입니다. 우와! 코치님 모시겠습니다. 오! 우와! 오! 우와! 오!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 우와, 대박! 안녕하세요. 예. 우와, 연예인! 아, 우와, 예. 대박! 제가 연예인이라고요? 여기 연예인분들 계시잖아요. 자, 우리 그 정유인 코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좀, 네, 개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이제 인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그리고 19년도 광주세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수영선수 정유인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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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 네. 선생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오! 선수하세요. 우와! 우와, 저거 좀 빨리
먼저 쉬어. 숨 안 쉬어. 숨 쉬어, 숨. 숨 안 쉬는데? 지금 10초 됐는데. 오, 오, 좋아. 쉰다. 아, 평양으로 하신 거구나. 숨 쉬어, 숨. 뭐야? 어, 숨 너무 안 쉬어. 앞으로는 계속 가고 있는데 원래 초보분들이 숨을 안 쉬는 걸 더 편안해 하세요. 어, 숨을 되게 오래 안 쉰다. 숨을 되게 오래 안 쉬어. 일단 자유형 한번 해볼까요? 자유형 보여주세요, 자유형! 자유형 보여주세요, 자유형! 올 때 자유형! 좋아한다. 아, 숨을 안 쉬어? 숨을 안 쉬어. 아, 할 줄 몰라. 말하는 여유는 있어, 근데. 오,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자유, 그래도 한번. 한 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어떤 수영이에요, 지금? 저 복덩이, 복덩이 수영이라고 강아지. 아, 강아지 수영. 되게 신나게. 보고 와, 그래도. 어, 끝까지 오기는. 어.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오, 그래도 오겠어. 아니, 그래도 오겠어. 평영을 잘한다. 네. 평영까지만 배우신 거예요? 배운 적은 없고. 이제 약간 딱 바다에서 수영하는 거, 호텔에서 수영하는 이런 느낌. 수영하는 거. 그래서 그냥 해운대 수영이에요. 생존 수영, 해운대 수영. 근데 이게 손발 이렇게 하는 것도 꽤 잘 갔어요, 계속. 이게 아마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갈 때 52초, 올 때 55초에서 서두프네요. 네, 1분 47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자유형을 하게 되면은 자유형이 가장 빠른 종목이잖아요. 자유형을 배우게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빠른 기록이 나올 거예요. 저는 이나선 씨. 지금 52초 27 갈 때 올 때 55초 89. 근데 제가 수영을 초등학교 때 해보고 안 해봤는데. 아, 그래도 해봤다는 거에 희망을 가질게. 그리고 얘는 운동 천재예요. 진짜 운동 천재. 준비됐어요? 네. 준비. 어. 너무 스무스해. 어, 스무스해. 좋아. 좋아. 어. 와. 초등학교 때까지 배웠대요. 와! 와! 아니! 혹시 몸이 기억하는 거야? 대박이다, 대박! Ready or not, you'll be coming up. Taking on any challenge in front of us. If you're a real one, then you're one of us. We hold the crown, it's unanimous. You put the work in. 이렇게 초등학교 때 배워도 20명이 지금 할 수 있어. 아니, 네가 지금 대박이다. 다 뽕이야, 다 잘해. 와! 와, 와. 와. 운동 천재다, 진짜. 다 잘하네. 진짜. 근데 여기서 진짜 이제 좀 힘을 빼고 천천히 하고 킥 좀 박수면은 아, 충분하겠는데? 아니, 지금 팔, 물 잡는 것도 하는 거 같은데, 지금? 네. 팔꿈치 꼬물려서? 우와! 우와, 진짜! 대박! 우와! 우와! 우와, 대박이다! 엄청 빨라요! 몇 초예요? 엄청 빨라요! 몇 초예요? 23초 92에, 올 때 28초 6에. 우와! 지금은 조금 빨리 한 거니까. 네. 이거를 페이스 조절하는 거를 배우면서 좀 오래 할 수 있는 수영을 배워야 돼. 어, 너무 잘하시네. 이 정도 속도가 1분 40초, 3초인데, 40초. 역시 이게 그런 게. 대박이다. 대박이다. 유희 선수님. 야. 유희 선수님은 100m 하셔도 되고요. 아니에요. 자. 롯데평가 보여주세요. 아, 싫어. 찐 선수입니다, 찐 선수. 그냥 할게요. 우와, 너무 싫다. 혹시나 뭐 올 때 잠깐 적용해도 돼요? 말리진 않아요? 두 번? 안 돼, 싫어. 안심 됐다 갈게.
위에서 출발하시나요? 네. 다이빙? 어, 다이빙? 다이빙, 오. 우와. 우와. 아마 출발. 오. 아마 출발. 오. 고수는 머리가 거의 안 들려서 네. 숨 쉬는지 몰라요. 입만 잠깐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잘하는 사람은 네 번에 한번 숨을 쉬어야 돼요. 숨을 천천히 쉬는 거예요. 하니까 손살 때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자기 자유형하다가 조명하기 전에 들어가는 것이 있어. 와. 제가 봤을 때 단단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수영 아니 맞아 수영은 맞아. 맞아. 그래, 수영은 맞아 진짜. 어 전 20초 68에 갔다가. 올 때 접영하긴 해서 조금 느려지긴 했지만 23초 3명 그러니까 43초? 엄청 빠르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리고 아. 이제 몸이 사실 너무 예쁘시니까 팔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진짜로 예쁘셔가지고. 진짜로 스트로크 너무 예뻤어요. 진짜로 네. 저는 팔이 길긴 한데 두꺼워서 안 길어 보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라인이 좋으시니까 너무 예뻐. 수영하는 게 예쁜 게 또 중요해. 물도 많이 안 튀고 물하고 싸우는 느낌이 아니라 물을 내가 다루는 느낌.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약간 숨이 헐떡헐떡 하잖아요. 유희 선수님은 바뀌어야 되는 게 이제 킥을 좀 줄이고 길게 길게 하는 장거리에 맞는 수영. 같은 기록이지만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준비되셨어요? 아 진짜 그 저희가 수영을 하고 나와서 사이클 하잖아요. 몇 킬로인지 혹시? 40km. 40km. 근데 40km면 어느 정도 걸려요? 40km면은 만약에 서울에서 한 용인 정도 거리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저희가 수영을 만약에 컷오프 이제 시간이 50분이라고 치면 나와서 사이클까지 컷오프가 2시간 반이에요. 합쳐서 2시간 네. 그러면 1시간 40분 안에 사이클 못 들어오면 컷오프 달리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1시간 40분이면 그것도 장난 아니다. 꼬막지 터지겠네. 네. 오늘 이 순간부터는 내가 오늘 사이클 어떤 영화의 주인공 예?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사이클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나 이 얘기 많이 그래. 들어봤어 어디서 나랑 마인드셋이 비슷하네 천만남 때 천만남 때 언니가 하셨던 말씀이 33종 경기 하는 영화야 야 그러면은 사이클 자전거를 아예 못하는 사람은 못 시작해 그래서 생활 자전거를 한번 시작을 할 거고 뒤에서 잡아주시겠지 이거 있잖아 아빠가 잡아주시고 아, 또 발이 바닥에 닿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이거 그럼 우리 코치님도 한번 봐야 되잖아요. 코치님 그냥 하겠죠. 한번 살짝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한번 살짝, 예. 한번 보여주세요. 와 멋있다. 준비 시작. 아 근데 저 여유가 너무 부러워. 왼쪽. 어, 나도 서서 갈까? 아, 봐봐. 스탑. 아, 다르네. 고. 자, 빠르게. 오, 어렵다, 이거. 오, 어렵네. 우와. 오. 우와. 오. 우와. 21초. 와. 21초. 예. 네. 오, 21초. 역시 다르긴 다르다. 자, 도전해볼게요. 자회전! 와 쉽지 않다 자회전 와 쉽지 않다 자회전 와 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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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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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자 출발! 와 어렵다 이거 어렵다 이거 언니 잘 타네 와, 운동신경 좋아요. 32초. 잘하네. 오, 오, 조심. 오, 잘 타네. 아, 자, 준비하고. 우회전. 오. 우회전. 오. 준비 좋아. 야 잘한다. 오 빠르다 좀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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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오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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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오 멈춰 멈춰. 오 잘한다. 진짜 잘하는데? 엄청 잘하네. 마지막 관문. 오 마지막 관문. 오 잘하네. 와. 오 잘하네. 와. 오, 오 잘해. 재밌다. 23초. 와, 어, 잘한다. 잘한다. 아니 근데 괜찮네. 이야 재밌다. 23초 제가 조금 늦게 누른 것도 있어요. 23초. 제가 21초였는데. 이거 뭐야? 어 다리 펴고. 어, 다리 펴고 다리 털어줘. 제가 21초. 재밌어? 네, 재밌어요. 지금 현재까지 에이스, 현재까지 아, 에이스. 현재까지. 네, 탈 수 있죠? 네. 한 바퀴 쑥 돌아보시고. 오, 잘 탄다. 아, 걱정 너무, 없는데요, 저는. 너무 잘 타, 너무 잘 타. 네. 다들 처음에만 잘 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다들 엄살이 있어. 아니, 이나는 저기 풋살도 하고 보드도 타고 그럴걸요? 맞아. 어, 네. 제, 얘가 운동 천재예요. 진짜. 또 부담 준다, 또 부담 줘. 철인의 에이스. 아, 진짜. 잘해, 잘해. 10분 안 돼요, 잠깐. 아, 쟤 미안해. 아, 집중시켜, 미안해. 너무 크게 했나? 입으로 부담 주고 있는 거. 네, 철인 신동. 철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맞아. 신동. 아, 못 살아, 아니에요. 자, 준비하고. 어. 왼쪽. 네. 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네. 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안정적이야, 얘가 뭘 해도. 우와, 엄청 어렵다. 오, 컨트롤 했어, 그걸 컨트롤 했어. 컨트롤 했어. 멈춰! 출발! 출발! 우와, 잘한다. 잘한다. 그래, 자전거는. 걱정 없다.
너무 잘한다. 역시 운천. 우와. 재밌다, 재밌다. 기록이 궁금해요, 기록. 깬 것 같은데? 24초. 오. 역시 운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어떻게 대체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잘하는 사람이 하이라이트 아닌 거예요? 이씨 일단은 먼저 오, 아까처럼 한 바퀴 돌아보는 걸로 해볼게요. 할 수는 있어? 언니 긴장했지. 한 바퀴 진짜. 이렇게 돌고. 그러니까 그 한 바퀴를 뭐 어떻게 도는 거한 바퀴를 건데? 같이 옆에 뭐, 있어줘야 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봐드릴게요, 제가. 넘어지면 어떡해. 네. 한번 올라가서 이쪽으로. 넓은 데 보고 좁은 데 보지 말고 일단 한번 타보는 걸로. 여보세요? 이 레일을 잡으면 되거든요. 네. 어떻게 레일부터 잡고. 네. 일단은 어? 킥보드 타시듯이 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조향에 대한 부분 한번 체크해 볼 거고. 아, 가볼게요. 네,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생님. 네? 저 어디 계세요? 저 뒤에 있습니다. 뒤에 계세요? 있으니까요. 옆에 있어요. 넘어지지 않아요. 한번 시작 한번 해볼게. 자, 밟고 앞으로 멀리 보고 준비해볼게요. 준비. 잠시만요. 내가 걱정돼. 다칠까 봐 엄청 걱정인데 그 잘 잡아주시고. 페달 위에 올리시면 밟으면 올리고 그냥 앞에 보고 계속 누르시면 눌리면서 네. 너 어떻게 해? 그냥 해봐 일단. 아, 잠깐만. 자 오른발을 밟으면 밟으면 자전거가 직진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왼발은 페달 위에 올리는 거야. 아 오케이 겁먹지 말고 잠깐만 이거를 밟으면 자전거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그러면 겁먹지 말고 멀리 보고 오케이. 제가 안장을 잡을 테니까 넘어질 일은 없어요. 아 선생님 잡아주시는 거예요? 네네네. 자, 시작. 밟기만 해요. 시작. 시작. 밟고, 페달 밟고, 페달 밟고, 앞으로 쭉. 아니야. 괜찮아. 앞으로 쭉.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잡고, 이런 식인데, 조향을 똑바로만 잡, 이제 지금 보면 왼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왔잖아요. 유인 씨가 왼쪽으로 꺾어서 그런 거야. 지금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똑바로 양쪽 팔을 똑바로 밀고 일자로만 간다. 라는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아. 네. 지금 보니까 이것만 잘하면 될 것 같아. 화이팅! 자. 지금 떨고 있어. 자 갈게요. 자, 준비. 할 수 있어. 자 준비. 시작. 제가 잡아주고 있어요. 잠깐만요. 잡아주고 있어. 너 절대 안 다쳐. 완전 잡고 계셔. 완전 잡고 있어. 시작. 잘 밟고 오케이 굴리면 돼요. 우와, 오케이 잘한다. 굴리면 돼요. 오케이 잘한다. 그렇지. 우와 선생님. 우와 선생님 어디 가세요? 잡고 우와. 있어.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원래 이런 거 다 거짓말 해야 돼. 그치 선생님 만났지. 안 났어. 잡고 있어요. 끝났어. 선생님 놓지 마세요. 만났어요. 네. 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했던 말. 그래. 안 났어 이런. 안 났어. 멀리서. 자 파이팅. 간다. 할 수 있어요. 시작. 오 선생님 밀지 마세요. 선생님 잠깐만요. 아니야. 앞을 봐. 앞을 봐. 멀리 보고 저기 똑바로. 앞을 봐. 멀리 보고 저기 멀리. 위를 보지 말고 앞. 오케이. 그렇지. 잘하네. 선생님 놓지 마요. 안 났어. 계속 잡고 있어. 계속 잡고 있어. 선생님 놓지 마요. 안 났어. 잡고 있어. 멀리 보고. 잘하네. 오, 너무 잘한다. 브레이크 천천히 잡고 왼발로 멈출게요. 오케이. 나 눈물 나. 잘하네. 나 못하겠어. 유희야, 너 지금 너가 탄 거야. 언니, 한 번도 안 잡으셨어, 사실. 너가 탄 거야. 언니가 탔어. 이렇게 갈 때 너가 탄 거야. 나 진짜 거짓말하지, 눈물 나, 이거 봐. 진짜 눈물 나. 나 눈물 나. 뭐야? 언니, 촉촉해. 너 잘했어. 너 같은 거야. 시작하고 나서 불안한 게 마음이 계속 있어요. 이게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몸에 힘이 점점 들어가. 아 그래도 이 정도도 언니 진짜 잘한 거지. 반복만 몇 번 하면 네, 오늘 진짜 무조건 이거 될 것 같아요. 네. 이 코스. 맞아. 그래서 조금만 네. 한쪽에서 이렇게 하시면.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제 단장으로서 또 준비했습니다. 우리 우와. 통영 대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로드바이크. 네, 준비했어요, 제가. 네, 준비했어요, 제가. 네. 진짜, 여러분. 대박 이뻐. 예쁘다.
진짜 예쁘다. 자, 이나 씨. 네, 감사합니다. 자, 유희 씨. 네, 감사합니다. 네. 우와, 가볍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각자의 자전거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동차로 따지면 여러분들 스포츠카를 받으신 겁니다, 지금. 자전거의 스포츠카, 로드바이크의 특징은 보시는 것 같이 바퀴가 얇아요. 그러니까 더 주행에 대해서 빠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40km를 타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차이점이 뭐냐면 핸들에 대한 높이가 안장보다 낮아요. 바람에 대한 부분을 이겨내기 위해서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차이점이죠. 일반 자전거와 로드 자전거는 핸들의 모양이 좀 달라요. 일반 자전거는 플랫바라고 해서 일자바를 쓰고 있다면 이거는 드랍바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그럼 같이 크게 한번 돌아보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희 씨는 네. 개인 연습하겠습니다. 네. 자, 한 분씩 이쪽으로 오셔서 10바퀴가 3km 정도 되거든요. 3km 정도를 타보는 3km로 한번 맛을 본다라고. 여기서부터 지금 하시면서 아까 레바를 잡아보고 레바를 잡고 깊게 그렇죠. 가운데 손가락으로 누르면 가벼워지는데 3시 방향 놓고 시선은 멀리 보면서 밟으면서 출발! 출발! 무서워! 아니 할 수 있어. 진짜? 자, 언니 아까 잘 출발. 탔어요. 아니 어머 이렇게 생긴 거 안 타봤잖아. 출발! 완전히 좀 높아. 출발! 오케이. 조심 한 바퀴! 재밌어. 잘 타시네. 잘 타시네. 자, 출발, 밟으면서 출발. 오케이. 브레이크 조심. 와, 너무 재밌다. 오, 재밌어. 우와. 좋아. 시원해. 너무 시원해. 와. 와. 언니 저 지나갈게요. 언니 저 지나갈게요. 안쪽 트랙으로 지나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 미치겠다. 아이야. 선생님 저 잘하죠? 아 잘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재밌어요. 자신감이 붙었죠? 오른발 밑으로 팔로 지지하고 네 단장님 어디 가지 마요. 안 가 안 가 안 가. 전 계속 잡고 있어요 지금. 어디 가면 안 돼? 전 계속 잡고 있어요. 힘든데 그냥. 힘들다. 이 자세가 여기 확 올라오는데 계속 이렇게 하니까 시작. 어때? 무거우니까 어때? 어. 너무 빨라요. 아 그래 천천히 가. 아 그래 천천히 가. 괜찮아. 근데 좋다 좋다. 오케이 손 났어요. 오케이 손 났어요. 오 좋다, 오, 좋다. 나이스. 살짝 오른쪽 우와. 하시죠, 오른쪽. 선생님,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오른쪽 좋다, 오. 왜? 밟아야 돼, 밟아야 돼.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밟아야 돼, 밟아야 돼.
좋았어, 좋았어. 야, 이게 네. 어디야? 지금 왼쪽, 오른쪽 다 돼요, 이제. 오. 아니, 단장님. 네. 잘 갈게요. 아니, 왼쪽으로도 돌고 오른쪽으로 다 돼요, 이제. 밖에 같이 한번 돌아도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봐. 네, 한 바퀴 돌아봐. 이 안쪽 회색 천천히 따라와봐. 네. 빨리 가지 말고 천천히 내쉬서. 이나 씨 가면 네. 출발하는 잠깐만. 거 보면 출발하면 돼요. 잘하세요. 이제 뭐 겁도 이제 뭐 겁이. 천천히 갈게. 자, 잠깐만. 야, 잠깐만 떨려. 자, 네. 천천히 가. 출발. 됐네, 됐네. 덜컹 가는 것만. 어머,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좋았어. 아, 좋다. 좋다, 좋다. 대박. 야, 너무 무서워. 잘한다. 얘가 가. 언니 시선이 너무 밑에야. 앞에 봐, 앞에. 앞에? 어, 그렇지. 너무 위야. 거긴 언니 정수야. 잘한다, 잘한다. 어깨 힘 빼고. 오케이. 우와. 나 지금 진짜 눈물 나. 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오, 너무 빨라. 어, 천천히 하자. 여기서 돌리지 말자, 돌리지 말자. 진짜 멋있다. 김유진 진짜 멋있어. 자, 여기서 천천히, 천천히. 어, 서도 되고, 왼쪽으로 와도 되고. 좋았어. 나왔다. 아, 유희봐. 아, 나 너무 눈물 나. 야, 너 오늘 하루만에 자전거 타는 거 대박이야. 대박이야, 대박. 대박이야. 최고, 최고. 최고. 김유희, 이리 와. 어, 너무 잘했어. 울어? 잘한다, 잘했다.